네. 무노, 예, 무노, 예, 무노랑 아마 스모크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워너스터디의 치치, 밀가루돼지의. 약간 밀가루돼지 선수는 향을 그 구르는 것이 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잘 이제 굴렀을 것 같고 이제 전팡엽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다. 윗톱을 드렸죠. 네. 드리고 있죠. 자, 스톰프 콤보. 마이크 플레임. 스트레이트. 자, 중발. 네. 다시 한번 중발. 서로 지금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그 나눠 가지고 있어요. 앉아 강발 크러쉬 카운터 났고. 자, 트릭 없습니다. 지금 스톰프 콤보는 약간 좀 긁다가 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 마이너스 프레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반격을 할 수 있어요. 이사고 대공 좋았고요.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먼 거리에서 치치기 갈 수 있는 거 EX 그랜드 스트레이트밖에 없다. 네. 네 하단, 그러니까 막고, 하단을 막고 있으면 된다. 자, 스트레이트 앉아 약손에서 까다로운게 기본기가 짧은 애들을 때리는 거죠. 그렇죠. 빨리 버튼을 눌러줘야지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마이너스 4 딜레이 캐치는 그 용이하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연습을 해두는 게 좋죠. 네. 연습하면 확실하게 때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리 점프도 확실히 좀 파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약선 이제 세계 레벨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제자리 점프를 보고 EX로 막 대공을 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스킬 뭐 스크류 스매시 약 스크류 스매시 다음에 예. 막 이렇게 뭐 콤보도 그러는데 예. 뭐 대응법은 이제 있지만 그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 트리거? 미스죠. 자, 스톰프 콤보 다시 한번. 자, 게이지가 점프인데 팡인데 뭔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없어요. 상처. 아, 중단. 중단. 앉아. 아, 약손으로 마무리. 약발로 마무리. 콤보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네, 역시 그 워너스터디 선수가 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잘했네요. 네. 잘 골랐어요. 네, 잘 골랐어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 그 치치기 파커의 공격력을 버틸 수 있는 캐릭터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화력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다행인 거는 워너스터디 선수가 턱펀치를 쓰지 않고 있다. 강발 중발 한번 약속 두 번에서 중단. 자, 중단 한번 넣어주고요. 타격 이후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때려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자, 출발. 강성 크러쉬 카운터. 아, 좋아요. 아, 저 굉장히 잘 때렸어요. 사실 크러쉬 카운터라면 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워너스터 선수도 때릴 수 있는 공격, 가장 쉬운 공격으로 좀 때려줬고요. 네. 아, 때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둬야 되거든요. 얼마나 더 효율적인 콤보를 때리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요. 그렇죠. 일단은 때릴 수 있는 걸 때리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중단 통하지 않았고. 아, 역가도 없죠. 약선부터. 자, 중발 백점프. 다시 한 백점프. 지금 이사구나 양편 다 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플러피그 선수가 지금 접근하기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워너스터디 선수가. 워너스터디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예. 플러피그 선수는 견제, 언거리 견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치치가 상대하기 너무 편해지죠. 맞죠. 자, 이사구. 아, 역시 써주고 있는데 일단 계속 맞든 안 맞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사구를 파해하는 공격이 나오면 그때. 그 기본기 견제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예. 플러스
있는 바로 포리움. 이게 좋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날 때리는구나 안 때리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중발 스트레이트 같이 맞고요. 안장한 발 그렇죠. 자, 여기까지도 넘어왔어. 약간 소강 상태인데 중발 잘지었구요. 어어? 어 트리거 늦었어요. 아 트리거 늦었어요. 확정타 못 때리고. 자 이사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날려줘야 되는데 이건 같이 돌리면 아 당황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거 아마 팡이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늦게 써도 팡이 질 수도 있는데 네, 돌렸으면은 저 명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EX 게이지는 써보고 네, 네. 그러니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베이지는 쓰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 좀 아쉽네요. 예예. 예. 아 그냥 저거 하면 되는군요. 그 잠보가 하면 잠보가. 되는군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잠보가가 있었군요. 그럼 바로 그냥 시작하면 돼요. 워낙 스톤 선수가 또 기세를 타서 예. 예,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워너 스터디 그리고 리에모 쯔치치기가 로라의 경기가 되겠네요. 근데 그 확실히 잠보가 쓰면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자세가 낮아서 자세가 엄청 낮아가지고 사실 스톰프 콤보도 이제 막 2타 안 맞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중발 사실 이제 서서 중발 카운터 이후에는 다시 서서 중발 그 다음에 중발 맞추면은 이제 서서 약선이 확정이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사실은 좀 효율적이죠. 근데 네. 만약에 본인이 카운터하기는 자신 있잖아요. 그럼 앉아 중소하면 됩니다. 예. 이게 나쁘죠. 앉아 중소 중볼트가 들어가니까요. 예. 자, 그러나 워너 스터디 선수가 지금 백점프 이후에 대시 스트레이트를 이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트리거 이거 확정이죠. 셋업 어이 반대로 넘어가서 확정이 있는데요. 오! 맞고! 와! 잡고! 왜 잡혔죠? 야 여기서! 여기서! 어이! 서세지! 한 번! 스톱 컴버 맞고! 중발! 백점프! 오지마! 야이! 그래도 셀트 맞고! 앉아 약속 마무리 워너 스터디! 아니 마지막에 중발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예. 거리가 이미 가득백이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뻗어있는 중발 판정의 약속이 맞아서 좋거든요. 그렇죠. 잡기 약속 서세트 잡는데 실패했죠? 다시 한번 점프 공격 강손 자 백점프 지금 너무 노골적인데 워너 스터디 선수는 하고 싶은 행동이 예. 그 굉장히 지금 명확해요. 노골적이죠. 예, 굉장히 노골적이죠. 예. 거리를 벌려서 스트레이트 견제를 한다. 어어? 방금 아. 사실은 저거 맞추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살짝 늦게 써야 돼요. 볼트 예. 라인을 조금 늦게 눌러야 돼요. 예. 아니면은 대시해가지고 중선에서 넣는 게 좀 안전하고요. 아, EX 볼트 차지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리에모즈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오고요. 되게 치열한데요? 자, 선세틴. 강이었던 것 같죠? 다시 한번 선세틴. 아. 자기 풀고. 자, 역시 워너 스터디 선수는 백점프를 반복. 그리고 대시 스트레이트 한번 들어오겠죠? 그랜드 스트레이트랑. 그렇죠. 자 스톰프 톰버 자 백점프 대시 스트레이트 이거 4프레임 이렇게 안 해주면 네. 영원히 하거든요. 약속 약볼트로 그냥 때려주면 됩니다. 네. 자 백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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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볼트 야 드디어 나옵니다. 또 아 어. 카운터 났어요. 뭐 내밀다가 이거 콤보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은 아 용기 있는 잡기 네. 아 공대공 처리해주면서 리에모즈 선수가 살짝 밀리는 듯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세트를 가져오면서 성공을 하네요. 확실히 그 전략이 너무 명확했다. 네, 네. 네. 노림수가 너무 보였죠.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리에모즈 선수가 그 꽤 대응을 잘했다. 왜냐면 네.
백점프하다 대신 스트레이트 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괴롭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스트레이트랑 강선으로 바꿨어요, 이제. 중단? 약발에서? 나중에 원나스터지 선수가 하단 강손이나 서서 중손 대공을 친다? 예. 그러면 정말 무서워질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리에버드 선수도 이제 막 트리거 이후에 셋업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무서워지죠. 예. 셋업이 대부분 이제 좀 약간씩의 정교함이 없어서 예. 좀 히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원나스터지 선수가 이제 첫 라운드를 화력으로 제압을 하네요. 마지막에 데미지가 딱 떨어졌죠. 원래는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그 방송 경기이기 때문에 네.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스트레이트 강소 스트레이트 약발 약발도 좋아요. 4프레임이거든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약손이 짧다고 생각되면 약발을 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아, 봉대공 치고 잘 뛰었고요. 반대로 넘어와서 EX 엉덩이 랜드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자 4프레임 딜캐는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점프를 뛰죠. 아 뛰는 건 읽었는데 거리를 잘못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원어스 선수가 너무나 유리해지거든요. 지금 원어스 선수가 그 일단 전략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저렇게 플레이하는 게 좀 까다롭거든요. 아! 맞아요. 안 깔려요. 저거 대쉬한다. 오!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아, 선셋힐 너무 빨리 썼어요. 중간까지 괜찮았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어스터디 선수가 네. 세트를 가져가서 세트 스코어 1대 1인 상황. 지금 이 투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에모즈 선수는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4프레임 딜캐 꾸준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리 점프를 한번 심어주는 것도 괜찮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점프를 하는 거를 이 정도 때려놨으면 내가 쫓아갈 필요는 없죠. 아 그럼요. 네. 안 가도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것만 쳐줘도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로라를 했다라는 거는 답답함을 못 참는 성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려운 주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네. 뒤로 빠지는데 왜 앞으로 가지 말라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주문일 수 있어요. 점프 공격 트리거 키고 유리 프레임에서 크러쉬 카운터. 어 좋아요. 여기 사실은 심플하게 넣어주고 싶으면 이제 그냥 중볼트를 하면 되는 문제긴 해요. 예. 대공 점프. 아 대공을 안자강선으로 가끔 쳐집니다. 가끔 이상하게 네. 느끼죠. 가끔 쳐집니다. 저도 저거 미스인데 저거 강볼트 네. 미스거든요. 네. 네 근데 가끔 쳐집니다. 아무튼 성공. 네. 자 점 준발. 아 오다 맞죠. 야, 너무 멀면 저런 식으로 배리어를 약간 깔아주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죠. 점프 강발은 사실은 로라 점프 기본기에서 공대공 처리 외에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예. 그 많이 써주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대공은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키고 키고 자 셋업 보죠. 아하 잘못 배웠는데요. 통하지 않는 셋업은 맞지 않으면 네 이제 저건 이제 버려야죠. 몸에 닿지 않는 셋업이죠. 아예. 근데 저건 이제 습관이에요. 네. 이건 약간 습관처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아 EX 그랜드 스트레이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이거는 어쩔 네. 수 없어요. 자, 마지막 라운드 마치 줄이 V스킬과 같은 가불기에 가까운 기술이죠. 그렇죠. 자 역가드 역가드 이외에도 사실은 히트 확인까지는 아니지만 안자 중손 그냥 네. 넣어주면 예. 어찌됐든 점프 공격이 가드나 히트를 시켰다는 건 내가 유리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중손 정도의 그 이제 습관을 들여놓으면 좀 좋고 앉아 약발 약손이 지금 좀 힘든 스킬이잖아요. 약발 약손도 예. 히트하기도 어렵고 자 백점프 역시 원어스터디 선수는 처음에 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백점프 스트레이트 아 지금 볼트라인 맞고 딜캐죠? 예 트리거 킬 수밖에 없었고 셋업 안 걸리고요. 아 이거 크러쉬 카운터도 안 걸리고 한
한번 맞아봤던 거에 대해서 역시 스터디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 지금 한번 당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 여기서 가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가드가 네. 되는 선수가 있고요. 네. 그대로 습관으로 굳어져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워너 스터디 선수는 역시나 그 게임을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선수라는 거죠. 바로 대응이 되네요. 아 근데 저기에서 내가 가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대응이 되면 네. 사실은 앞으로 좀 그러니까 장래가 유망하죠. 네. 아직도 남았나요? 아 미로나 선수 지금 뭐 워너스터디 선수 뭐 밀어내기 하나요? 아니 혼자 게임하고 혼자 게임하고 있죠 지금? 네 아니 뭐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이 빨라졌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룹 B도 지금 두 경기 남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아 이 미로나와 워너스터디 선수 경기가 네. 아마 그룹 B의 거의 결정전일 것 같아요. 여기서 승리한 선수가 아무래도 그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죠. 미이트 나왔어요. 네. 저게 사실은 버그거든요. 쉽사리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예. 리프레스 안전 약속. 점프해서 아 점프 공격 히트하면 바로 헤드봇으로 들어가서 레리어트까지 확실히 돌려주고 있는 후세드헌! 마무리죠. 마무리를?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돌렸고! 아 잡히네요! 돌렸어요. 후세드의 강력한 셋업. 사실은 이제 그 돌리다가 이제 CA가 실패를 하면서 점프를 뛰게 된 건데 네. 점프를 뛰는 걸 확인해도 어찌됐든 착지한 다음에 난 또 돌리겠다. 돌린다. 예, 영원히 돌리고 있었다. 돌리면 이긴다. 예, 제가 봤을 때 인풋 봤을 때 영원히 돌리고 있는 코멘트가 나올 것이거든요. 예.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한 저기 한 그 250바퀴 정도 한꺼번에 돌아가지 않았나. 네. 약손. 어우, 같이 맞았는데 비슷하죠. 레리어트. 아, 같이 맞아요. 이번에는 버그 걸리지 않았고요. 네. 아, 사이코엑스에서 아, 리프레스 중발. 어 중발 대공이요? 다시 한번 중발. 어, 아 점프 공격 통했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미로나 선수가 이렇다니까요. 이게 다운로드가 어느 정도 됐어요 또. 지금 어. 보세요. 사실은 저 중발이요 스파포 때 그 장군 강발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근데 그때는 이제 강발이 대공까지 했다 그러면 중발은 대공은 조금 그렇고 예, 예. 타점이 약간 중앙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약순 스파포 때 장군 강발은 좋은 기본기였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실로 미친 기본기였죠. 그것은 예. 오이 보르시나요 마이트? 지금 약간 그 낚는 행동입니다. 예. 예. 점프를 네가 안 뛸 거야 안 뛸 거야 안 뛸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체력교사 비슷하게 가져가고 자 임페르노 약속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 돌렸고 점프 잘 뛰었고 중선에서 아, 임페르노 드랍 콤보가 좀 아쉽지만 자 유리 확정이 있어요. 니에모 할 건가요? 니에모죠. 그렇죠. 예. 아이 그냥 돌려버려요. 일단 콤보를 쓰는 게 상대를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는 아. 맞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